올해 IPO 시장의 최대 여인 카카오뱅크 기관 청약이 2,400조 원이 몰려서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는 26일에서 27일에는 일반 투자자 청약이 예정돼 있죠. 아마 여기서도 아주 많이 흥행을 할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주식을 받기 위해 기관 투자자들이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금액이 2,400조 원을 넘어서서 지난 4월 SKI 테크놀로지의 2,326조 원이 세운 기록을 갈아치웠다는 새로운 소식 전해드리면서 본격적으로 투자의 아침을 활짝 열겠습니다. CJ제일제당이 생명과학정보기업 천랩을 인수하고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차세대 신약기술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으로 천보가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했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생물인 마이크로와 생태계 바이옴을 합친 용어입니다. 사람의 몸속에 존재하는 수십조 개의 미생물과 그 유전자를 일컫습니다. CJ제일제당이 갖고 있는 미생물 균주 발효 기술에 이 천랩의 마이크로바이옴 정밀 분석과 물질 발굴 역량 빅데이터를 접목해서 차세대 신약 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 유용한 마이크로바이옴은 향후 진단,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분야로 확장 적용할 계획인데요. CJ제일제당이 천랩을 인수한 금액은 약 983억 원입니다. 천랩의 기존 주식과 또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신주를 합쳐서 44%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데 천랩은 이사회를 거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공시를 하면서 간밤에 주식 시장에서도 시간의 거래에서 크게 반응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이커머스 이용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이길 배송, 당일 배송, 그리고 새벽 배송 등으로 배송 속도전이 가속화되고 있죠. 네이버가 CJ대한통운과 함께 20만 평 규모의 풀필먼트 센터를 추가로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기술과 협력 체계를 통해서 배송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인데 이른바 메가 물류센터와 직매입 방식으로 전국 로켓 배송 생활권이라는 목표 실현을 눈앞에 둔 쿠팡의 배송 경쟁력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20만 평 규모의 추가 물류센터를 확충해서 네이버가 앞으로 브랜드 스토어에서 제공해오던 이길 배송 서비스를 내년부터 46만 스마트 스토어로 확장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생필품이나 신선식품 등 빠른 배송에 대한 사용자 수요가 많은 상품군에 대해서는 당일 배송이나 또 새벽 배송도 가능하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고 이걸 일부 수도권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하반기에 중소형 OLED 생산 라인에 7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중소형 OLED 수요 증가에 대비한 것으로 OLED 소재, 부품 장비에 이른바 소부장 등 후방 산업계 활성화가 주목됩니다. 중소형 OLED 분야의 삼성 디스플레이는 3조 원대, LG 디스플레이는 4조 원대를 하반기 중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올 가을 출시될 애플 아이폰 13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LCD를 고수하던 애플도 최근에 OLED로 전면 전환했죠. 중소형 OLED는 새로운 도약대에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사용처가 스마트폰을 넘어서 태블릿 PC 그리고 노트북 PC로도 본격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증시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맥을 못 추지 못하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알짜 소재 부품주들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등 전방 산업의 호황에 힘입어서 탄탄한 이익 성장세를 증명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증설 등을 통해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증권가에서는 또 이걸 토대로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호평을 하자 주가의 호재가 이른바 먹히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에 이 소재주의 강세를 이끌던 양극재 업체가 잠시 주춤한 반면에 SK머터리얼스, 일진머터리얼스 등 정보기술 그리고 이런 소재 업체들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선두권 경쟁 또한 치열한데 이른바 머터리얼 3사라고 하죠. SK머터리얼스, 일진머터리얼스 그리고 하나머터리얼스에 대해서 증권사들이 제시한 목표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증권사의 목표가
목표가 기준으로만 보면 하나머트리얼즈의 상승 여력이 앞으로 36%로 가장 큰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현대차와 기아가 실적을 내놓습니다. 올해 2분기 당초 우려와 달리 역대급 실적을 거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대란 등의 위기 속에서도 수익이 개선되고 차종 판매 주력한 결과로 풀이가 됩니다. 현대차 2분기 매출액 28조 9,710억 원, 영업이익은 1조 9,072억 원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각각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그리고 이익은 223% 늘어난 수치인데 같은 기간 기아의 매출은 57% 증가한 17조 8,991억 원, 이익은 무려 845% 폭증한 1조 3,70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나온 컨센서스대로라면 현대차는 2014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원을 넘어서는 것이고요. 분기 최대 실적 달성 전망도 나옵니다. 기아도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하게 되는데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현대차의 실적 발표에 앞서서 미리 전망해보고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좋은데 이게 끝까지 이어질까? 피크아웃은 아닐까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던 것이죠.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차량용 반도체 대란은 언제쯤 마무리가 될지, 그리고 유럽에서 나온 탄소 국경세 도입에 따른 수소차와 또 전기차의 전략, 또 이 부품단에 있는 만도와 현대위와 현대모비스 투자 전략도 함께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도 우리 2시간 아주 투자에 있어서 유익할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이슈도 살펴보시죠. DB금융투자 창원지점 황지원 PB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전해주십시오. 예, 오늘은 특정 섹터 테마를 소개할까 합니다. 우선 무더운 폭염 속에 상향된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날씨는 덥고 밖에는 돌아다니면 안 되고 영업금지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요가 늘고 있어 최근 월성원전 3호기까지 재가동을 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환경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이 시행된 지난 4년간 원자력 발전 비중과 온실가스 배출은 정확히 반비례를 나타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원전 가동 감소로 줄어든 전력 공백을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석탄화력과 액화천연가스 발전으로 채워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풍력 태양광의 경우 기상 상황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진다는 단점이 있어 현재까지는 신재생에너지로 완전한 대처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원전은 안정성 문제에 민감한 시각이 다수 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시장은 이를 대체할 합의점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고 대형 원전 사고 비율의 3,000분의 1인 소형 원자로가 되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가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최근 두산중공업이 소형 원자로 관련 첫 수주를 시작으로 소형 원자로의 기조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두산중공업, 우진,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등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많이들 아시는 두산중공업을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진은 원전용 계측기의 교체용 예비품을 국내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신한울 1, 2호기부터 주요 계측기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보성파워텍은 전기공급 제어 장치 및 철탑철 구조물을 주력 생산하는 기업인데 발전소, 변전소, 송배전, 기자재 등 전력사업에 필요한 자재들을 개발하는 회사이고요. 일진파워는 일반 전기공사업체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기 제작과 시공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런 테마 같은 경우는 내년 대선 전까지 여야를 떠나 원전 이슈는 계속 불거질 것이라 재료의 지속성과 여름 계절의 특수성 부각 등 수급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어 유심히 지켜보길 바라고요. 오늘도 확진자가 좀 많은 것 같던데 폭염과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모두 힘내고 마스크를 벗고 웃을 수 있는 날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